뭐하려고? 이 맥도날드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쿼터파운더 치즈를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탁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쿼터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 어디서 샀어? 이 맥도날드... 아, 자꾸! 나도 알아. 저거 지가 물어보고서... 아, 자꾸! 제품 얼마야? 배달로다가 두 개 다 단품 8,200원이요. 너 왜 두 개 사온 거야? 이 요건 더블 쿼터파운더 치즈니? 아, 자꾸! 그걸 왜 가져왔냐고. 따부르니까 궁금해자녀. 너 그거 먹어봤잖아. 예, 뭐 그렇긴 했는데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자꾸 사심 채우지 마. 알았어. 제품 특징은 뭐야? 이 쿼터파운더 치즈에다가 스모키앤 풍미의 BBQ 소스랑 베이컨 넣고서 어니언 마라니까 정도 해가지고 바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가득 난디야.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코파치 BBQ 베이컨 204g에 219, 더블 코파치 275에 256g 나오네. 이제 먹어봐. 그래요? 이 코파치 BBQ 베이컨이고요. 얘가 더블. 맛은 어때?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부터. 괴기 많이 들었는데 소스는 쬐깐 들었고 괴기 맛하고 치즈 맛이 엄청 많이 나는 뻑뻑한 햄버거. 쿼터 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은 어때? 이 요거 베이컨은 바짝 굽구만. 패티랑 빵이랑 베이컨이랑 양파랑 다 씹히는 느낌이 다르니까 씹는 재미도 있고 요 맛이 괜찮네. 스모키한 풍미에 바삭해? 이 배달로 먹었는데 이 정도면 바삭한 게 맞는 것 같고 스모키한 풍미는 그냥 BBQ 소스 맛이요. 베이컨하고 어니언 후라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 이 얘네 둘은 들어간 이유가 확실히 있네. 기존의 먹던 거랑 좀 달라. 더블 코파치랑 비교하면 어때? 둘 다 뻑뻑하고 취향 차이인데 나는 BBQ 베이컨이 좀 더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집은 일구어가 맛있더라고.